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은 이 유튜브가 이제 구속이 된 거 아닙니까? 이번에 예. 카메라를 설치를 하다가. 근데 이제 제가 이 문제를 볼 때 사적인 이건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뭐 동아일보가 특히 뭐죠? 선관위 대변인 역할을 참 잘하네요. 예. 사전투표에 카메라 설치한 유튜브 이 단신 기사뿐만 아니고 또 오늘도 또 사설 통해 가지고 극우 극좌 유튜브들의 만행에 분노한다 그런 이야기를 어제 이름 사설에 또 이어 가지고 예, 이야기를 하는데 참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 것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기관으로서 여러분들 신뢰를 다 상실한 거지 않습니까? 그냥 그 죄상이 세상에 다 드러난 거지 않습니까? 그 재상을 여당이든 야당이든 다 깔아뭉개는 게 그게 문제지 않습니까? 정말 온전한 정신을 가진 사람은 예, 세상이 참 미쳤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예, 세상이 온전한 게 어디 있습니까? 통계 사기, 여론 사기, 선거 사기, 사전투표 사기, 예, 개인 사기, 신용 사기. 어제 다뤘지만 오늘도 뉴데일리 신문이 일면 톱 기사로 다뤘네요. 문자 방식의 여론조사하고 기존의 여러분들 ARS나 이렇게 전화로 하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이렇게 다를 수 있겠느냐. 이것도 얼마나 여러분들 그동안 의심을 받아왔습니까? 여론조사가 만들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저도 확신 있게 이야기를 할 수 없죠. 그러나 저는 추측을 하는 겁니다. 제공되는 여론조사에 제공되는 샘플 표본 집단에 상당히 오염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나 선거 사기처럼 확정적인 증거는 없는 거죠. 왜? 그건 여론조사들이 뭐 어떻게 이러면 그걸 내가 직접 본 적이 없습니까? 그러나 악취가 심하게 난다는 겁니다. 오늘 뉴데일리 신문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한국경제신문하고 PMI가 국내 최초로 회수 방식 질문을 던지고 문자 방식으로 질문을 던지고 한 5일 있다가 답변을 받는 그런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국민의 미래가 압도적인 1등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김은혜 후보가 김병욱 후보를 분당에서 물리치고 있고 유니스 후보가 전현희 후보를 물리치고 있고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더 의심을 하게 되는 여론을 마사지하고 선거 결과를 마사지한다는 그런 의심을 가진 사람이 수없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수없이 많지 않습니까.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 윤희숙 전현희 이거는 완전히 전현희가 앞선 걸로 나왔거든요. 김은혜 김병욱 항상 제가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이 국민들이 완전히 뭡니까 그냥 가두리 양식장에 갇혀가지고 그냥 여론을 만들고 만들어진 여론에 따라 선거 결과도 만들고 있다는 그런 의심을 가지지 않아. 여론을 만드는 것은 내가 확정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없고 선거 결과를 만들고 있다는 확정적으로 수없이 이야기하잖아. 왜? 조작된 숫자를 남겼기 때문에.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한 분께서 이런 말씀을 이 내용을 보고 아버지께서 살아계실 적에 한평생의 후라이팬을 어머니하고 판매하면서 제품 하나만은 정직하게 팔아야 된다고 제품에 불량 하나 없이 정직하게 팔아야 된다고 소비자한테 불량 하나 없이 정직하게 최고의 제품을 값싸게 팔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짜 이 나라가 싫어집니다. 여러분 진짜 이 나라가 징글징글할 때가 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거짓을
없듯이 할 수가 있냐야. 어떻게 이름 거짓을 어떻게 대통령 이름들 그냥 입을 다물 수 있냐. 어떻게 이런 거짓을 전 신문사들이 다 이름들 다 은폐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이런 거짓을 대법관들이 다 깔아뭉갤 수 있겠냐. 네 새끼들 이름 살 세상인데 어떻게 당신들이 이렇게 살 수 있냐. 이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이분 말씀이 그겁니다. 진짜 이 나라가 싫어집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이분이 분노했으면 이런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진짜 징글징글한 겁니다. 먹고 살기가 힘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거짓을 뻔뻔하게 뭡니까? 그냥 세상에 거짓, 그래 거짓, 거짓이 뭐가 문제인데 사기, 사기가 뭐가 문제인데 조작, 조작이 뭐가 문제인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열 번 이번에 또 할 거야?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가 조작하는데 누구가 어떻게 할 거고 이런 거지 않습니까? 징글징글한 겁니다. 북쪽도 문제가 많지만 남쪽도 어마어마하게 문제 많거든. 어떻게 이렇게 나라가 부패했습니까? 돈만 부패한 게 완전히 양심이 다 죽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어제 트위트를 보니까 이 문제 보시기 바랍니다. 프랑스가 1975년도에 우편투표를 없앴거든요. 왜? 선거 부정 문제 때문에. 멕시코가 1992년도에 관내 사전투표 우편투표를 없앤 겁니다. 우편투표나 이런 관내 사전투표는 똑 마찬가지입니다. 유권자의 눈을 다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벨지움이 2018년도에 우편투표를 없앴거든요. 왜? Election fraud. 선거 부정 때문에. 스웨덴이 아예 처음부터 먼저 우편투표를 인정 안 하는 겁니다. 이태리가 우편투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우편투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러시아가 우편투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일본이 우편투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종류의 동구 유럽 국가들도 우편투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라틴 남미 국가들도 우편투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만들어가지고 10년 동안 전부를 조작해온 거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런 나라가 그냥 허접스럽게 보이겠습니까? 진짜 이 나라가 싫어진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꽤 될 겁니다. 왜?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양심적인 이름들 다 강천을 빨고 이렇게 권력을 도둑질하는 것을 용인할 수 있느냐. 프랑스, 멕시코, 벨기움, 스웨덴, 이태리, 우크라이나, 러시아 다 여러분들 이걸 없애고 다 이런 문제점이 드러났을 때 2012년도 2015년까지 오지게 여러분들 사전투표 제도를 다 바꿔가지고 전면적으로 실시한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정말 대한민국 이 큰일 났습니다. 이 보면은 이 정말 참 이런 그래프가 나와도 다 뭡니까? 그냥 쉬쉬하고 깔아뭉개고 이렇게 뭡니까? 조작한 흔적들이 다 발각이 돼도 다 깔아뭉개는 겁니다. 에이 뭐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니까 여기까지는 힘껏 노력하겠지만 유튜브가 구속이 됐는데 그걸 보고 실제 사전투표 다수를 우리가 아무도 알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겁니다. 그런 언론이 거의 없는 겁니다. 왜 유튜브가 자기 돈벌이가 안 되는 건데 왜 했을까? 아, 우리가 실제로 사전투표 다수를 모르게 돼 있구나. 진짜 사전투표 다수를 모르게 돼 있구나. 왜 우리가 선관위가 발표한 것을 검증 과정도 없이 진짜 사전투표 다수를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렇게 의심을 하는 경우가 아무도 없는 겁니다. 돼지하고 개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냥 가두리 양식장 여러분들 갇혀있는 그냥 여러분들 광어하고 똑같은 겁니다. 보면은 북쪽도 여러분들 잔인하지만 남쪽도 어마어마하게 잔인한 것 같아요. 예. 결국은 본인들의 여러분들 처지에 과분한 정도의 이 자유민주주의를 누릴 수가 없는 그런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 나라.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사람도 없고
그것을 파헤치게 노력하는 사람은 이지미하고 이런 감옥에 찾는 데들만 다 이름들 그거고 대법관이니 대통령이니 무슨 법무부 장관이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서울법대 출신들이 얼마나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까? 국민들이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끼들하고 뭡니까? 죽을 고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난 게 뭐 어떻게 있겠어요? 실제 사전투표자도 하나 여러분들 개수를 할 수 없는 나라가 돼버렸으니 투표관리관 개인도장처럼 하나 찍는 것까지 관철하지 못하고 뭘 의료개혁을 해? 정신 나간 인간이지 않습니까? 투표관리관 개인도장을 재임 2년 동안 하나 관철하지 못한 사람이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 2천명을 못을 받고 이런 폼을 잡고 있으니 어떻게 이런들 얼마나 한심합니까? 그래서 내 입에서 허구대가 멀쩡한 사람 치고 일 제대로 하는 인간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가면은 이거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이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월 10일이나 12월 되면은 12일 되면은 얼마나 이러면서 손을 댔는지 다 밝혀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죠. 나도 이러면 이 일을 하지만 징글징글합니다. 야,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뭐죠? 퇴락했을까.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자식들하고 앞으로 이익에서 어떻게 살려고 이렇게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죠. 자, 여러분 이제 오늘 공적인 이슈 많이 이야기했네요. 예,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제 좀 분위기를 환기하기 위해 가지고 좀 역동적인 신세계를 여러분들 하기 위해서 잠시 이런 광고 하나 드리고 그다음에 조금 뜸을 들여 가지고 예, 다른 주제로 이제 좀 공적인 이슈를 넘어서 방송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김덕영 감독이 이번에 건국전쟁을 가지고 상당히 인기를 많이 얻었지 않습니까? 이 활자하고 여러분들 영상은 참 다르고 지금은 이제 활자가 힘을 많이 잃었지만 그래도 한 사유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길러주는 데서는 활자가 크게 역할을 하니까 이 김덕영 감독이 말하는 건국전쟁 여러분들 한번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킹덤북스에서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좀 그걸 하신 다음에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